잃지 않는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박현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 시장 흐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장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최근 시장을 봤을 때 전형적인 비추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추세장이 뭐냐면 추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장일 때는 어느 정도는 밑에 있는 종목을 샀다가 갑자기 오를 때는 팔고 수익 실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 우리 시장이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돼 있고요. 괜찮게 발표한 최근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차익 실현 분위기가 나오고요. 굉장히 안 좋았었던 종목들이 조금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쪽으로 몰리는 이런 전형적인 비추세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빠질 때도 굉장히 좋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이유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매 관련 종목들을 하다가 정책 관련 종목들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시는 중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이런 정책 관련 주들이 들어갔을 때 지금 매매 플레이가 여전히 썩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어렵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장 자체가 조금 매매하기 껄끄러운 장이라는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5월달 우리 이제 5월 5일날 아마 어린이날이 될 텐데 FOMC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11일 날 미국의 물가 지표인 CPI 지표가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15일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런 이벤트들이 끝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 추세적으로 우리가 매매하기 편한 장으로 바뀔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존이 갑자기 15%씩 부러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경기라든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이슈가 한 번에 쏠리는 5G가 갑작스럽게 확 물렸다가 오늘은 윗꼬리를 달고 조금 밀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요. 관심 있던 섹터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살아나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쪽까지 같이 보시면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비추세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관심 있는 섹터의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STI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은 다른 종목 대비 더 올라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아시다시피 STI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소부장 종목입니다. 뉴스 어제 보시면은 인텔이 투자하겠다는 뉴스도 보셨을 거고 21일 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평택이든 화성이든 그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 나왔고요. 이런 분위기가 소부장 섹터에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ST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본업에서 CC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반도체 화합물을 그 장비를 통해서 공급하는 장치를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본업 CCS라든지 슬러리 쪽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업체향 수주도 상반기 중에 굉장히 확인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러리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YMTC사로부터 280억 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는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FCBGA 쪽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FCBGA 현상기 쪽에 대한 부분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는 부분이 최근에 레포트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22년도 포로 봤을 때 지금 9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서 내후년 24년도까지 포로 땡겨보면 6배까지 굉장히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에 봐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타겟파 같은 경우도 11배 정도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소부장 쪽에서는 오르지 않았었던 쪽에서는 STI가 충분히 부담이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될 경우는 23,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같이 대체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부장 섹터 중에서 STI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